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점 아트원입니다. 오늘 또 역시 요즘 유행하는 황제 차박 캠핑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제작 풀옵션으로 출고되는 영상 시나리오 없이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전동 침대 시트 설명에 앞서서 차박에 필요한 필수 전기용품 설명 들어갑니다. 아, 카니발은 4세대 카니발 역시도 싱킹 시트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3세대 4세대 모두 싱킹 시트 공간에 이렇게 수납함을 설치하고 전기장치를 넣으면은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인산철 배터리 에코파워팩 200A 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중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에바 스페커 디젤 전용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는 공간도 트렁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최적의 전기 장치 3박 4일 동안 차박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수납함 뚜껑을 닫으면 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오겠죠.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오고 아울러 저희가 설치한 침상 시에 필요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마찬가지로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센서, 그리고 전기 온 스위치, 역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쓴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나중에 픽스 할 때도 전혀 문제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바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형태로 설치를 했고요. 후석까지 요트 바닥재 누티기가 깔려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승차 모드. 승차 모드고 현재는 하이루프 쪽에 후석 모니터 23.8인치 그리고 조명등 그리고 측면 무드 등 그리고 수납함으로 아트원에서 개발한 수납함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가운데 팔걸이와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그리고 양쪽에 보조 팔걸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침대 모드로 한번 전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침대 모드 전환 시에는 간단히 원터치 스위치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등판이 뒤로 넘어가는데요. 자, 등판이 완전히 뒤로 넘어간 상태지만 승차 모드와 취침 모드의 간격은 이 시트가 방석과 등판이 층이집니다. 층이지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원터치로 움직여주면은 방석 부분과 등판 부분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더불어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앞쪽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평상 침대가 됩니다. 평소에는 승차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취침시에는 별다른 수고 없이 바로 침상 모드로 전환된다는 점. 자, 더불어 이 차는 풀 트리밍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색상이 네이비 칼라 특별 주문한 그런 상황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리무진 시트를 추가를 했고요. 아트 포켓도 리모컨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아트 포켓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즘에 4세대 카니발 현재 아트원에서 글루벤 리무진 4세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사전 예약 중이고요. 마찬가지 기존의 3세대 올류 카니발도 하이 리무진 아닌 차도 이렇게 하이루프를 제작하면은 넓은 실내 공간, 높은 실내 공간 차박하기 딱 좋은 황제 차박 캠핑 모드로 누구든지 구조 변경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시나리오 없이 한 번에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부족한 거 있어도 많은 양해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예정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글루벤 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황제 차박 시트 전기 장치 모두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앞에를 까먹었네요. 앞에를 제가 빠뜨렸는데 자, 보시면 2열에
넓은 누치크 요트 바닥, 침대에는 더 뒤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매트가 보이고요. 앞에는 보조 모니터 역시 저희가 장착을 한 거고요. 이거는 외부 전기도 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외부 전기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트를 사실은 뒤로 더 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빼볼게요. 여기 시트 레버를 가지고 뒤로 쭉, 우와. 쭉 빼면은, 어마어마한 2열 뭐라고 할까요? 2열 공간이 탄생을 합니다. 마찬가지 시트는 이렇게 밖으로 돌출이 되는 현상인데요. 리어 텐트 하나만 있으면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취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